빠방 하이. 어느덧 짱구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지고 짱구 아빠 하이파이브 할 시점이 다가오니 드는 생각. 짱구 아빠 능력자였구나. 집도 있지, 차도 있지, 회사도 좋은 데 다니지. 하지만 더 부러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수지. 수지 소개서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별장만 몇천억 원에 육박하죠.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화장실 한 칸이라도. 대체 수지의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부자인 걸까요? 이 포함 수지의 비밀들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수지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마을의 공식 부르주아 철수. 고급 아파트인 망고스 맨션에 살면서 주로 재력을 담당했죠. 네, 수지가 등장하기 전까지만요. 역대급 먼치킨 다이아수적 수지의 등장 이후로는 철수 부자 설정을 쏙 하고 들어갔습니다. 수지가 얼마나 부자냐면요, 짱구네 집 크기가 인형방만하다고 얘기했었고요, 정문에서 현관까지의 거리가 리무진으로 10분인데 시속 30km 기준으로 했을 땐 최소 20km입니다 20km면 직선 기준 강남에서 분당까지의 거리인데요, 수지 1cm 자랑 기념 파티에 초대받은 아이들이 마당에 조난당에서 정원 레인저 부대가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마당 크기만, 그것도 별장이 이 정도이니 말 다 했죠. 한 번은 프랑스로 전학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땐 구하기도 힘들다는 수직 이착륙 비행기가 등장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환영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죠. 집에는 세계적 파티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영분엔 취미로 만들어놓은 인공해변까지 등장했죠. 와, 이쯤 되니 궁금해지는 수진의 부모님. 맹구 부모님처럼 베일에 쌓여있는데요, 정말 부모님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계속 흑곰에게 아버지 관련 협박을 하는 것 보면 존재하는 건 확실합니다. 엄마도 뒷모습으로 잠깐 등장한 적이 있었죠. 신에너지 개발 사업도 한다고 하고 참새백화점이라는 것도 운영한다고 한 걸 봤을 땐 영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하는 세계적 투자자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를 봤을 땐 워렌 버핏급은 되어 보이네요. 역시 떡밥 천국 떡밥은 못 말려. 언젠가 수지 부모님에 관한 비밀도 풀리면 꿀잼이겠네요. 적어도 3대까진 무탈할 것 같던 수진의 집. 이런 엄청난 자산가도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될 수 있나 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느 때와 다르게 자전거를 타고 유치원에 온 수지. 태진 트레이닝복을 입은 충격적 비주얼에 아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심지어 필기도구도 다 팔아버려서 가방이 텅텅 비었죠. 알고 보니 신에너지 개발을 위해 위성을 쏘아올렸는데 그게 행방불명되고 전 재산을 잃었다는 사연. 이런 상황에도 태연해 보이는 수지를 보고 유리는 폭발합니다. 빈털터리가 돼도 애들이 도와주겠다고 난리도 아니죠. 도시락도 없어서 통만 가져왔는데 순식간에 반찬으로 꽉 차는 클라스. 그러던 다음날 갑자기 수지가 전학 간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떡잎말 방범대와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유리도 츤츤대다가 끝내 눈물을 흘리죠. 아끼는 샌드백 토끼를 선물로 주면서요. 이대로 수지는 하차하는 걸까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당연히 아닙니다. 며칠 후 자가용 수직 이착륙기 등장. 행방불명됐던 위성을 다시 찾고 신에너지 사업도 성공해서 세계 최고의 백만장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네, 오히려 재산이 폭 했습니다. 와? 그래도 하나 확실해진 건 유리는 수지가 빈털터리 돼도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서민생활 적응도 잘할 것 같은 게 전골 덕후이죠. 한 번은 짱구 엄마가 어묵을 너무 많이 사놔서 전골 파티를 한 적이 있는데 맛보더니 감동 먹어서 첫 어묵에 감동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유리는 또다시 분노. 유리는 수지를 언제쯤 이길 수 있을까요? 유리의 폭주를 막을 유일한 하드카운터 수지. 유리도 견제하려 애써보지만 밀리는 건 재력뿐만이 아니죠. 피구, 수영, 달리기 등 못하는 운동이 없고요, 영어, 프랑스, 독일어 등 제외국어도 능숙하고요, 무엇보다도 미모가 떡잎말 최고 수준입니다. 처음에 떡잎 유치원에 왔을 때도 짱구를 제외한 모두가 반했죠. 남자애들에게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여자애들에게도 워너비 수준인데요, 수지가 하면 뭐든지 다 유행이 되죠. 짱구가 한 번은 짝짝이 양말을 신어서 수지도 짝짝이 양말을 따라 신으니 유치원에 유행이 됐고요, 짱구가 양말을 안 신고 와서 따라서 안 신으니 또 유행이 됐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유행. 유리도 처음엔 부들부들하지만 싫은 척하면서 다 따라한다는 게 문제이죠. 이 정도면 인기도 많지, 능력도 좋지, 떡잎말 방범대에 들어가면 대활약 할 것 같은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방범대의 실세 유리 때문. 우리나라에는 미방영됐는데요, 수지도 떡잎말 방범대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가해 보이는 떡잎말 방범대. 갑자기 새로운 멤버를 뽑아야겠다며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수지가 등장! 새로운 멤버로 영입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히 유리만 빼고 모두가 찬성하죠. 우리의 다이아 소저 수지는 바로 이동식 비밀기지를 호출하는데요. 여기엔 마을 CCTV, 각종 비디오, 간식까지 없는 게 없죠. 그리고 특별 수트까지. 그런데 문제는 차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니 다들 그냥 누워서 띵까띵까 하는 거죠. 이에 유리는 방범대 본분을 잊었냐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다시 직접 발로 뛰기 위해 유리네 집으로 고고! 그렇게 수지의 떡잎말 방범대 입성은 무산됩니다. 물론 타격감은 0. 이처럼 유리가 반대해서도 있지만 수지가 워낙 사기캐이다 보니 못 들어온다는 게 학계 정설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웬만한 극장판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끝날 문제들이라 그런지 극장판에도 거의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수지 비중 좀 늘려주라. 이런 먼치킨 수지도 못 당해내는 상대가 있었으니 짱구 세계관 최강자 이슬이 누나입니다. 꿀릴 것 없는 수지가 질투심을 느끼는 유일한 존재인데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유일하게 가지지 못한 짱구의 사랑을 이슬이 누나가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짱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 하루 종일 비선노릇도 해보고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기 위해 시댁체험도 해보고 맨날 처절하게 따라다녀보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짱구. 짱구의 철벽전은 한마디. 정신 못 차리네. 난 어린애들한테 관심 없어. 이 한마디 반해버렸지만 반전은 없었죠. 수지의 짱구에 대한 집착은 광기 수준입니다. 드론으로 하루 종일 도착하기도 했다는. 와우. 애니 버전에서 이슬이 누나와 수지는 만난 적이 없지만 원작에서는 라이벌 구도가 등장합니다. 물론 수지 혼자 라이벌이지만요. 같이 놀기로 약속한 짱구와 수지. 그런데 짱구가 갑자기 이슬이 누나와 영화 보러 간다며 약속을 취소하죠. 화가 난 수지는 난데없이 이슬이 누나에게 펜싱 대결을 신청하는데요. 이슬이 누나의 정정당당한 승리. 수지가 정식 라이벌로 인정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이슬이 누나의 마지막 발언도 심쿵이죠. 최근에는 이슬이 누나가 사고당할 뻔한 수지를 구해주는데요. 멋진 모습에 반해서 재장영입을 신청하고 같이 저녁 요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짱덕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짱수 커플. 과연 수지의 눈물겨운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019년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으신 사랑의 불시착. 그 인기는 일본에서도 엄청났는데요. 넷플릭스 랭킹 1위에 그의 유행어 10위에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짱구에도 사랑의 불시착 패러디가 등장하는데요. 제목은 수지의 불시착.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오늘도 넘쳐나는 레슨 스케줄에 갑갑한 수지.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얘기해보지만 흙곰은 철벽이죠. 말이 안 통하는지 답답해하던 수지는 갑자기 버튼을 눌러 탈출. 그대로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게 무슨 상황? 알고 보니 수지가 긴급 탈출 장치를 몰래 설치해놨던 거죠. 기쁨도 잠시. 갑자기 강풍이 불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훈인의 집 마당에 불시착. 검은 옷의 남자에게 쫓기고 있다며 숨겨달라고 합니다. 얼떨결에 훈인의 집에서 짱구와 함께 피신해 있기로 하죠. 수지 담당 셔틀 훈인은 둘이 우유 마시고 있을 동안 검은 옷의 남자 흑곰이 있나 없나 망을 보러 나가는데요. 역시나 빠른 흑곰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당황한 훈인은 수지가 절대 우리 집에 불시착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흑곰이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죠. 문 앞에 있는 흑곰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수지는 훈이로, 훈이는 수지로 변장해서 훈이가 눈길을 돌릴 동안 도망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충격의 비주얼. 와우. 작전대로 변장한 훈이와 수지가 동시에 뛰어나가는데요. 이게 흑곰에게 통할 리가 없죠. 힘도 못 써보고 붙잡힙니다. 끝까지 레슨에 가지 않겠다고 우기는 수지. 그때 배구 선생님에게 영상통화가 오는데요. 선생님에게 반한 짱구가 같이 레슨을 가자며 차에 먼저 탑니다. 그렇게 훈이만 남기고 둘이 떠나버리죠. 쓸쓸히 남은 훈이는 사랑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명대사를 남기며 마무리. 사랑의 불시착 패러디하는 것도 웃긴데 수지가 훈이로 변장하는 충격적인 비주얼을 볼 수 있어 꿀잼이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빨리 방영하면 좋겠네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고 하루빨리 이때 작화 성격 그리고 분량으로 돌아오면 좋겠네요. 수지 팬은 웁니다. 마무리. 아직 이슬이 누나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유리 엄마?